다리도 짰었네. 다리지, 다리는. 음이 교다. 우리하고 똑같네. 요, 아까 어디 갔어? 요, 어? 우리는 교가 없네? 자, 베인의 책에는 여순이 말했다. 이, 저, 순회다. 어? 이런 데 타고 다니는 순회지. 끌고 다니는 순회. 철로서, 이거 박았나? 철로서, 그, 못대가리와 같이, 같은데, 길이가 한 촌이고, 신 아래에다 박는다. 그 산에 올라갈 때, 넘어지지 않게 쓰는다는 말이다. 어? 음은 곡이다. 록이니까 곡이다. 정의에는 산 위에는 앞에 그 이빨이 짧고 못 박은 게 짧고 뒤에는 이빨이 길다. 산에 내려갈 때는 앞니빨이 길고 뒷니빨이 짧다. 구금은 이것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것과 같다. 소리가. 구금은 이 교자와 같다는 얘기지. 여기 어디 갔어? 이 글자와 같다. 어디 갔어? 요거. 요걸 얘기네. 자, 좌측에는 준승, 우측에는 규거. 이거 참 중요하다, 이거. 준승은 먹줄이지, 먹줄. 어? 왜, 뭐, 이래 쭉 감아가지고, 저, 실 넣고, 이것도 먹물 넣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돌리면은 이거 해가지고, 저쪽 끝에서, 저, 어? 우리 오 박사님 있는 데에서, 끌고 와, 그 목통을. 그래서 여기 나무 있는데 해가지고, 위에서 한 사람 가운데서 딱 들어가서 튕기면은, 목줄이 딱 생기잖아. 그거야, 이게. 응? 자, 우측엔 죽어다. 이게 골치 아파. 주는 뭐야? 그림새라고 그러지. 요새는 전부 콩파스라고 그러는데, 어? 그림새라는 말을 잊어먹었어. 어? 옛날에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는 그림새라고 그랬거든, 우리말로. 그 다음, 요건 뭐예요? 그건 뭐라 그러지? 이거, 직각자는 뭐라 그래? 어? 삼각자. 그건 얘기야. 그러니까 우측에는 줄 만드는 거 들고, 어? 좌측인가? 어. 좌측에는 그 삼각자하고 쿠파스 들고 그래야지 행동하는 거야. 왜 그러냐? 뭐든지 재려고. 응? 일상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집회에서 왕숭이 말했다. 좌우는 늘 쓴다는 말이다. 응? 목수가 늘 가져다니지. 그러니까 뭐 우임금이야 뭐야 아까. 응? 그 뭐 제거하려면 꼭 가지고 다녀야지. 세근에서 좌측에는 뭐야 이거 목줄로 사람들이 목줄로 그걸 다 그 감당하는데 운용하고 우측은 이 콤파스하고 아까 삼각자라고 그랬나? 곱자. 어, 맞다. 곱자가 우리말이야, 곱자가. 곱자 그림새. 곱자에 꼭
필요한 거라 이걸 움직이고 있다. 그냥 늘 쓴다는 얘기야, 이게. 자, 제4시. 이 제는 그 왕조마다 쓰는 용어가 다 틀려. 한나라 때는 뭐, 뭐를 쓰고 뭘 했는데, 뭐, 응? 어느 때는 제를 쓰고, 어느 때는 세를 쓰고, 어느 때는 연으로 쓰고, 어? 1년, 2년 할 때. 그거를 볼 것인지, 뭐, 사철마다, 뭐, 싣고 다니는 거를, 로 해석해야 될지, 이거는 나도 종잡을 수가 없어. 글자로 보면은, 연으로 연사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집회에서는 왕숙이 말하기를, 소위, 사계절의 그 적당한 때를 어기질 않고 행동한다. 어? 자, 부주를 개발하고, 개척하고, 부도를 다 통하게 하고, 구택의 언덕을 다 쌓고, 부산을 다 잰다. 아까 내가 뭐 얘기했나? 그 부주에서 13주 됐다. 아, 뭐 아까 얘기했지. 옛날에 부주래야. 그러니까 충북의 운 땅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어? 그러면은 아까 땅을 나눠줬다는 것도 뭐야? 아홉 개를 다 재가지고 나눠준 거야, 제후들한테. 어? 그냥 지라고 해서 땅 나눠줬다 하면 안 돼. 나라 땅 전체를 다 구획해서 재가지고 이익을 시켜가지고 내 무리들로 벼를 심어라. 어? 자, 이거 다 이제, 어? 아까 그 것도 뭐 이것도 다 정했고 성도 정하고 뭐 땅도 정하고 그랬으니까 벼를 심는 거예요. 그다음 가히 낮은 데나 습한 데다 심을 수가 있다, 벼를. 응? 이게 습자야, 습자. 이거에 고문이야, 저게. 이게 후지 같은 명령에서, 어? 내 무리들이, 응? 먹는 것이 얻기가 어려워. 그 먹는 것도 적어. 그러니까 어? 남아 있는 것을 서로 도와가지고 공급해줘, 조절해서. 그러면은 각 제후 땅들이 고르게 돼. 어? 아홉 개 나라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어떤 때는, 응? 뭐, 저, 수해난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가문 데도 있을 거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홉 재원 나라들 다 고르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우는, 바로, 땅에 맞는 대로, 있는 것들로 서로 도와가지고 공물을 바치도록 해. 그 산천이라는 건 온 나라야, 구주야. 어? 아까 뭐 사학도 얘기했고 뭐 했잖아. 그 구주가 다 편하고 이롭게 돼. 어? 그런 말이야, 이게. 자, 요 보자고. 아까 요 교 얘기했지. 밑바닥에 정을 박아 산길을 다닐 때 신는 신발 교야, 이게. 응? 이 교자가 기아오, 기에오, 키아오, 치아오, 후아오. 우리는 보, 교,
자,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옛날에 이렇게 써. 굉장히 이건 소리 무서움에 가까운 미움이야. 예를 들어서 비읍을 하나 얘기할게. 비읍. 영어의 비읍을 하는데 얼마나 한글 학자들이 어리석으냐면 L R B V 이거 표기할 때 우리나라는 이미 틀려. 이것뿐이 표를 못해. 이거는 비읍뿐이 표를 못해. 응? 자, 이건 확실한 리을이야. 리을 아니면 쌍리을이야. 르. 응? 이거는 그냥 르 아니면은 이거로 해야 돼. 굉장히 약한 거야. 이거 비읍이야. 비읍 내지는 쌍비읍 뭐 이름으로 표시하고 요거는 요거로 표시해야 돼. 그럼 완벽한 거야 이게. 그래서 멍청한 짓 한글 학자들이 멍청한 짓을 한 거야. 그래서 교 있잖아. 여기 교 또 글자 있잖아. 교가 뭐냐 이거야. 굉장히 약하고, 여기 어디 갔어? 요거. 어? 자, 국이나 교로 발음했다. 국이나 교로 발음했다. 또 국이나 교로 발음했다.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가 변한 게, 세종 때는 국으로 했는데, 후대 와서는 국으로 됐어, 국이. 그래도 중국처럼 초선은 안 변했어. 몸만 조금 변했지. 근데 중국은 안 그래, 중국은. 어? 초선도 변하고 중선도 변하고. 어? 개판이야. 자, 자루에도 교로 됐어. 설명이 지은대 타는 교야. 지른대. 응? 자, 주다. 고기다. 이거는 중국 발음이야. 이렇게 써놓고 주라고 발음해. 야, 설문해자를 내가 들여다봤는데, 이거는 아주 그저 극하고 지른 것을 말한다. 하나를 따랐다. 두다. 문구다. 밟는 것이다. 자, 흙을 밟을 때 물이 있는 곳에 흙을 밟는다. 옛날에 이 집이 습이다. 물은 지른 곳에서 난다도 되고 살아간다도 되고 그 많은 생물들이 그 위에서 그 위에 많은 생물들이 그 신이 있으면은 그 그 기세가 민첩하지 못하다. 때문에 하나의 흙이나 물을 따라서 그 뜻을 모았다. 요거는 습자를 따랐고 소리는 성이다. 성을 따랐다. 이건 십이다. 칠부다.
금자 지금 쓰는 것은 수구를 쓴다. 전운에는 습자다. 아주 축축한데 언덕 아래다. 오편은 젖었습니다. 이게 다 중국에서 쓴 말을 내가 여기다 그 써놓는데 이런다고 이게. 자, 요것도 내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나고 봤어. 근데 이거 잘 풀었더라고. 그래서 소개한 거야. 어? 요기 요 말이잖아. 여기 자 후진한테 어디서 뭐 씻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 뭐? 씻는다? 아까 설명을 했잖아. 씻는다고도. 어, 가히 파종할 수 있다. 자, 명령을 내렸잖아. 익하고 요거. 요거. 영, 익, 여, 중, 서, 도, 가, 종, 비, 습. 요거를 요렇게 풀었더라고. 어? Command, Ig and my band, the federalized sugar plant, round with air. 아주 잘 풀었더라고, 이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우행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